안녕하세요. 호국당이에요. 지금 제가 뱀띠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올해 너무너무 힘들었죠? 작년도 그렇고. 근데 뱀띠분들 어려운 고비 다 넘어갔어요. 이제 지금 이제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서부터는 뱀띠분들 괜찮아요. 그리고 9월 달에 덜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당신 올해 9월 달에 나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나쁜 것이 3, 4월에 다 넘어갔어요. 가만히 내가 만약에 뱀띠라면은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 4월에 어땠었나? 9월 나쁜 것까지 3, 4월에 어렵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조금 괜찮아져요. 이제 32살 먹은 기사생 이제 뱀띠인데 32살 아유 아직 직장 취직 안된 분들도 있어요. 또 초년생 직장 다니는 분들, 초년생 사업 시작한 분들, 멋모르고 그냥 정월 달서부터 2월 달에 막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냥 물먹었다 그러죠. 얼른 얘기해서 이분들은 지금 이제 후반 들어오면서 7월 달서부터 그것이 숨통이 심해서 숨을 쉴수 있는 그 공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좋아지기 직전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월 달, 8월 달이 넘었으면은 9월 달서부터는 내가 갈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요. 공간에 들어와 있을 때 넘어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머리에다 넘어 넣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공간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냥 지금 그대로다가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9월 달에 가서 내가 무언가 딱 시작을 하려고 할때 그때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누가 지금 아마도 서른 이제 두 살이다 보니까 아직 크게 사업한 것도 아니고 큰 직장에 들어가서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초년생이라 조금 기가 얇을 거예요. 이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첫째 내가 중심을 갖고 가야 돼요. 중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은 9월 달에 가면은 고집을 갖고 중심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면은 9월 달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44살짜리. 아, 이분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무거워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제자가 울고 싶을 정도로 올해는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 힘든 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후반전에 들어왔으니 그럼 전반전은 졌으면 오뚜기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섯 번 넘어지면 일곱 번째는 일어나는 거야. 오뚜기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후반전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세요. 그 대신에 차 끌고 장거리 가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차 끌고 먼 거리, 장거리 다니는 일에다가 힘을 빼게 되면은 가까운 눈앞에 있는 거를 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거리 가는 거는 하지 마시고, 이제 이분들은 44살짜리는 언제쯤 풀리느냐? 어떡하죠? 10월, 11월, 12월이에요. 3개월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될 일,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3개월 동안에 누구하고도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의논을 하니까 야, 이게 낫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못 내요. 뚝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남의 말을 들으면 절대 안 돼.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뚝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전반전에 운이 나빠서 안 됐던 거예요. 너무 나빠서 안 됐던 거지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될 거예요. 될 건데 지금이 7월 달이거든요. 7, 8월 달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7, 8월 달에 9, 10월 달에 내가 뭐를 뚝심을 잡고 결정을 내리고 가야 될 일을 지금 7, 8월 달에 와서 전반전에 나빴던 걸 물고 늘어지고 있어. 하지 마셔. 물고 늘어지지 말고 어느 분이 아마 한 5월 달이나 6월 달쯤에
무언가 조언을 해준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을 갖다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서 의논을 하세요. 분명히 연배일 거예요. 나이 드신 연배일 거예요. 그 연배 그 양반 말씀을 듣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간 금전 넘어 여기다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데 나간 금전 그렇다고 해서 금방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안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야 조금만 더 어차피 넣은 거니까 조금만 더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11월 10월 11월 12월 달에 가서는 본인이 결정 내린 게 내가 살 길이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찾은 거예요. 그거를 하세요. 이 기사생들이 아마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건축 일이나 아마 인테리어 일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월 달서부터는 조금 숨쉰다. 나는 사무실에 있고 어떤 기사가 이 시라 뭐 이 기사 어디 현장 좀 다녀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달이 10월 달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돈 넣고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마셔. 돈을 받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7, 8월 달에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절대 이쪽으로 다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을사생 뱀띠 작년에 어려운 분들 있었고 좋은 분들도 있었어요. 올해는 그냥 무예무덕하게 지금까지 왔어. 무예무덕하게 온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올해는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언제부터 66세 먹은 이 양반들이 좋아지냐면 9월달이 얼른 얘기해서 조금 이렇게 좀 부딪히는 달이에요. 부딪히는 달인데 부딪히는 게 그 달부터 좋은 거야. 왜? 사람하고 부딪혀야 살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못하니까 이제 일들을 못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근데 9월, 음력 9월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력 9월 달에는요,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부딪히다 보니 내일이 풀리는 거야. 내가 살 길이 열리고. 올해 뭐로 해서 돈을 좀 까먹었어. 속상해. 내년에 더블로 갖고 들어올 거예요. 올해 버린 거는 그냥 투자했다고 생각하세요. 9월 달서부터는 얼른 얘기해서 충이고 원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펴요. 살 길이 있어요. 그러나 승진을 바라는 분은 조금 노. 그거는 승진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사업적으로 했던 분들, 누구랑 대화를 해가지고서 일을 끌어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케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얼룩력에서 이제 57이 되는 해운년인데 이제 대성주도 들어오고 삼재도 나가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또 지금 현재 승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또 한 번의 승진에 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